안녕하세요, 화산입니다. 오늘은 당뇨와 항암 치료에 많이 쓰이는 찔레나무 새순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찔레는 당뇨에 좋다는 여주보다 천연 인슐린이 11배가 더 많은 것으로 국제연구학회에서 보고가 되어 큰 화제가 된 식물입니다. 실제 이를 토대로 고혈압과 당뇨 환자에게 임상시험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가 탁월하게 나타나 주위에서 큰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찔레를 꾸준히 먹으면 혈당 관리와 만성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찔레 상황과 뿌리는 항암 효과가 90%가 넘어 이미 논문이나 여러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중 대장암과 췌장암 폐암에 효과가 있으며 갖가지 혈액암과 고형암에도 유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항암 치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찔레 뿌리는 수시로 굴치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서 발못 촉진 및 두피 건강 모발생장에 효과가 있음이 밝혀져 있습니다. 실험 결과에서 임상 16주 후에 탈모 환자에 대해서 우수한 능력의 탈모 방지 효과와 천연 발못 촉진 효과를 가진다는 내용을 실험을 통해 알리기도 했습니다. 찔레순은 비타민과 사포닌, 아미노산이 풍부해 건조시켜 먹으면 신장과 췌장을 매우 이롭게 만들어 소변 배출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소변에 단백질이 심하게 섞여 나오는 거품과 소변당을 줄일 수가 있고 동시에 비만과 고지혈증 등의 여러 합병증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당뇨 치료 사례로는 40대 한 중년 남성분이 어느 날 눈에서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비문증 증상이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뜻밖의 당뇨로 인한 당뇨망막병증의 판정을 받게 되어 그때부터 자신이 당뇨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다행히 당뇨 초기 증상이었습니다. 전에는 당뇨에 제일 해롭다는 콜라와 삼겹살, 피자 등을 즐겨 먹었고 몸무게가 90kg가 넘을 정도로 몸관리가 엉망이 된 상태였습니다. 예전부터 당뇨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터라 그때부터서 당뇨에 좋다는 잡곡밥을 시작으로 기존의 식생활을 완전히 탈바꿈하게 됩니다. 우연찮게 찔레가 당뇨에 좋다는 말을 듣고는 찔레 뿌리와 화살나무 등의 약초를 주기적으로 달여서 식수처럼 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다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았는데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되었고 복수가 참 뱃살도 20kg를 뺄 정도로 효과를 톡톡히 본 사례자가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경희대학교 논문 자료에 화살나무는 공복 혈당을 크게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제 화살나무는 당뇨 환자 인슐린 비의존형을 포함해서 18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 결과에서 자각 증상이 16명에게 모두 없어졌고 혈당 수치도 뚜렷하게 내렸습니다. 화살나무는 다음에 새순이 올라오면 다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찔레 새순은 당뇨와 더불어 간염과 황달에도 효과가 매우 뛰어나고 항염 증작용으로 신장 기능을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특히 한방에서는 알코올 중독과 중금속 오염, 약물 중독의 해독제로 쓰이기도 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감소시키고 관절염에 효험을 봤다는 치료 사례도 있기도 합니다. 찔레나무는 새순을 비롯해서 꽃과 열매, 그리고 뿌리 및 밑동에 기생하는 찔레 상황까지 전부 중요한 약재로 사용을 할 정도로 다방면에서 만병통 취급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 먹을 게 부족한 시절에는 찔레순을 간식으로 먹을 정도로 매우 귀하게 여겨 오기도 했습니다. 찔레 새순은 3월 중순부터 올라오기 시작을 하고 뿌리에서부터 새순으로 영양분을 급격하게 전달을 하기 때문에 이때 갓 올라오는 아주 어린 순을 채취해야 약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줄기에서 바로 나오는 새순을 채취해야만 하고 만약 가시에 찔리면 심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새순들이 하나씩 올라오는 중이라 더 크기 전에 채취해야 하고 만약 새순이 커지면 맛과 영양분이 분산되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채취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산에서 채취해온 찔레순은 잘 다듬어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렇게 튀김가루와 당근만 썰어놓고 부쳐 먹으면 남녀노소 누구든 맛과 풍미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밀가루로 반죽을 해서 전을 부쳐 먹어도 정말 맛있는 별미가 되고 설탕이나 꿀을 발효시켜 먹어도 됩니다. 그리고 당뇨나 암 환자들은 찔레순과 민들레를 혼합해서 녹즙을 만들어 먹으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으며 술을 즐기시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초장에 찍어 이렇게 술안주로 먹어도 좋습니다. 약용으로 사용할 때는 그늘에 2-3일 정도 건조시켜 3-5g을 뜨거운 물에 달여서 1일 3회씩 복용하거나 분말가루를 내서 먹기도 하고 간단하게 차로 응용하셔도 됩니다. 봄철에 입맛이 없거나 체력이 많이 딸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채취해 드시면 건강에 많은 득이 될 것입니다.
찔레수는 많이 먹어도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열매에는 미량의 독이 있어 소화기계통이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주의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점은 자동차가 많이 다니는 도로변과 공장 그리고 도시 인근에서 채취하면 오히려 건강에 굉장히 해로우니 꼭 이처럼 산 주변에서 채취하셔야만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화산이었습니다.